저는 파워 블로거를 꿈꾸고 있는 블로거고요. 그리고 반월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QC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간간이 공연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후객을 알바도 한적 있어요. 네,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네 가지 일들을 하셨나요? 솔직히 극단 생활을 하였었는데, 극단 생활을 하고 연극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솔직히는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무언가의 환경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네,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네요. 공연 일뿐만 아니고, 근데. 아,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그것마저도 어떻게든 공연하고 연결을 짓게 되고 있는 고리가 분명히 생기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공연이라는 것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것 때문에 내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 혹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못한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할수 있다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공연 예술가를 영위하려고 하신 이유는 뭐죠? 재밌었어요. 사람이 좋았고 이 텍스트가 사람과 만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매번 신기하고 즐거웠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일 자체가 너무 즐겁고 할 때마다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솔직히 인생의 6할 이상을 회사원으로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작업들을 조금 찾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공연을 준비하고 처음에 기획을 하고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 뭐 크게는 2달에서 3달, 적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들었다면 지금은 100% 그 시간을 다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작 활동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공연을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게 아니면 이것과는 구애받지 않게끔 뭐 영상을 통한 활동을 좀 찾아본다던가 약간 그렇게 좀 선회해서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본인이 이제 공연 연출가 혹은 공연인 예술인으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지금은 자신이 없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는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